제10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2부 리그로 찾아뵙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한동안 라식을 하느라고 리그를 진행 못했지요. 한 2주 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참가하는 분은 베를 앤 기올 PS 레브시 메이저 니콜 롤 중총 8명이 참가합니다. 자 오늘 데뷔전을 하시는 분은 니콜님 PC 유저였다라고 합니다. 상당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고요. 뭐 기기 인증과 함께 또 전적 인증까지 완벽한 유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부 리그에 오늘 과연 데뷔전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되고요. 이에 맞서 롤충 뭔가 롤충이라면 사실 끊을 수도 있는 유저예요. 성장이 빠른 유저이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굉장히 게임을 잘하거든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자 베르니가 엔님의 경기부터 먼저 들어갈 텐데요. 전적 한 번씩 보여주세요. 자 베를님 전적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엔님의 전적도 한번 베를님이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적 보기로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베를님은 130전에 69승 53%. 아 근데 53% 54% 이런 분들이 상당히 강해요. 왜냐면 5R인데 N님 54%네 53% 54%가 강하다 말씀드렸는데 N님은 또 54%고 베를님은 53%. 아 근데 N님은 전적이 상당히 많아요. 600전의 랭크매치야. 또 플레이매치까지 합치면은 약 패배까지 합치면 추정해본데 한 1000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베를님과 N님의 경기 첫번째 경기 가도록 할게요. 레디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경기 갑니다. 기세로 봤을 때는 사실 베를님보다는 엔님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보다는 사실 많이 나아요. 베를님은 엔님만큼 지금 전적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엔님의 카드 상당히 재밌어요. 지금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지금 카드를 좀 꺼내든 듯한 느낌도 좀 있는데요. 많이 고르는 카드는 아니죠. 사소리와 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자 베를님은 일단 겁을 많이 먹었다는 게 느껴져요. 사스케와 마다라를 가지고 왔어요. 라스트 사스케 예토 전세 마다라. 근데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 사실 캐릭터가 약한 건 아니거든요. 실력의 문제지 캐릭터가 뭐 더 잘 죽거나 그런 건 없어 사실. 자 카운터 좋구요. 그리고 인형 쓰자 카운터는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인형한테도 카운터가 쳐지기 때문에 아마 인형한테는 카운터가 안 쳐질 거예요. 제 해설을 잘못했네요. 그러기 때문에 본체 쪽으로 왔을 때 카운터를 쳐야 돼. 저거는 좀 인형 쓰자를 연습하지 않으면 좀 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굉장히 요리는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애니 게임하는 거 보면 원거리 플레이를 해주면서도 페인의 신라천정까지 근거리에서 써주는 상대가 혹시라도 자신의 인형을 뚫고 왔을 때를 대비를 해서 어떻게 보면 베를린보다 지금 더 방어적인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리드는 애님이 하고 있지만 자 좋아요. 베를린은 조금 지금 그래요. 각성 쪽을 차라리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해법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엔님이 지금 가장 약할 때예요. 한 번만 뚫어낼 수 있다면 만상천인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스케 한번 뚫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연타 가능할 거란 말이죠. 지금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요. 스사노오를 선택하는 각성 쪽을 선택하면 절대 나쁜 판단 아니죠.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카운터 쳐내고요. 그러나 카운터 쳐내고 엔 신라 천적을 쳐내주면서 와 베르네 체력 완전히 녹아냈어요. 지금은 원다운 먼저 만들어내네요. 애님이 상당히 지금은 경기를 되게 유연하게 했죠. 자신이 바꿔치기 없을 때 상대가 스사노 각성 갔을 때 카운터를 두 번 쳐내주면서 신라천적까지 깔아주면서
미길이 모면한 동시에 바꿔지기 찾기 때문에 베를님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카운터 쳐내주고요. 사소리 카운터, 정확히 말하면 인형술사를 쓰는 카운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쳐내주고 있어요. 엔님 지금 인형술사는 좀 카운터 치기 좀 어렵거든요. 아, 지금 빗나갔죠. 저런 식으로 좀 인형술사는 좀 카운터 치기 좀 어려워. 왜냐면 인형을 보면서 싸우는데 인형에서 카운터가 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이게 게임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좀 어렵더라고요. 카운터 치기가. 또 가드 클래시 아이템은 인형으로 또 됩니다. 본체로 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르죠. 자, 베를님 이번에 한번 뚫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금 상황은 베를님 쪽이 전혀 좋지 못해. 아, 이건 좋네요. 자, 지금도 카운터 빗나갔죠. 자, 이런 식으로 확실히 지금 앤님이 지금 연달아 카운터를 두 번 빗나갔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형 쓸사는 카운터 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죠. 디버이까지 완벽한 판단이에요 이거는. 아, 여기서 준비했던 걸 한번 넣어주는 그런 모습 한번 보여주긴 하거든요 지금. 자, 이거 한번 들어갑니다. 원데미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이걸 쓰고 각성한다면 혹은 한 번만 더 몰아친다면. 자, 그리고 팀오이 맞을 수 있다라는 거 베를님 조금 조심해야 돼요. 상대가 팀 서포트 게이지가 다 찼어요 지금은. 자, 먼저 바꿔치기 다 다르면 절대 안 돼요. 아,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베를님. 아, 잡기 당하죠. 가다하고 있으면 잡기 쓰긴 정말 인형술사가 최적입니다. 야, 떨어질 때 이 연나라 콤보까지 보여주면 잡기를 두 번 써주면서 역전했어요. 가드 클래시 5위. 제가 말씀드렸죠, 인형술사 거리가 멀어도 가드 클래시는 인형 위치에서 발생한다고. 아, 이게 또 다릅니다. 카운터 위치와 가드 클래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 마무리해주는 모습. 깔끔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 경기는 엔님이 경기 가지고 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10회 나루토 벌티리그 시즌3 2부 리그 8강전 첫 번째 경기 베를린과 엔님의 경기는 0대1로 엔님이 경기 가지고 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인형술사를 엔님이 뭐 유연하게 굉장히 잘 사용해줬어요. 카운터를 초반에 좀 많이 쓰더라고요. 의외로 후반전에 카운터가 더 안 들어가고, 엔님은 이상하게 게임 원래 초반 때 유저들이 거의 대부분 오프닝 경기에서 집중력이 많이 없거든요. 손이 안 풀려 있어서. 그러나 전적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경험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반전엔 또 카운터 빗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완벽한 인형술사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빈틈이 보였고요. 그리고 베르님은 너무 좋을 거 없어요. 후반전에 정말 잘했거든요. 뭐 오이를 뭐 연기하는 거라든지 상대가 바꿔치기 없을 때 들어가는 타이밍은 되게 잘 잡았어요. 그럴 때는 베르님이 조금 더 위축만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룰렛에서 조금 더 좋은 캐릭터가 나오면 베르님께도 1대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를 승리한 엔님부터 돌려봅니다. 자, 두 번째 캐릭터 나왔는데요, 사쿠라 히나타. 아, 네조 조합이 나왔어요. 자, 엔님은 사쿠라 히나타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캐릭터는 자유입니다. 어떤 히나타를 써도 되고 어떤 사쿠라를 써도 돼요. 자, 그리고 베를님부터, 베를님 다음으로 돌려보도록 하죠. 아, 저게 엔님이 많이 쓰는 조합이야? 글쎄요. 자, 7번 카카시아 가이. 자, 베를님은 카카시아 가이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정말 주캐 조합이야? 겁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야? 아, 그리고 베를님만 레디해서 위로 올라주세요. 아, 뭔가 엔님이 딱 그런 게 느껴지네요. 제가 레디를 해달라고 했는데 레디를 안 박아요. 그건 왜냐면 순서를 아는 거죠. 이건 베를님이 위에 있어야지 스코어 판가 맞는데. 여유로운 모습, 경기뿐만이 아니라 리그의 흐름을 읽는 모습을 지금 엔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 왜냐면 제가 편집을 안 하니까요. 아, 이런 것도 유저들이 제가 깜빡할 때 도와주는 센스 아주 좋습니다. 자, 진행하고요.
따로 뭐 가리진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수용복 사쿠라 뭐 전혀 야하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중국 쪽의 거지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요. 예전에 약간 드라마 중에 왕초라고 있는데 약간 그 느낌도 좀 나네요. 거지 왕초. 아, 거진 심해서 미안합니다. 자, 베를님은 지금 양쪽 눈 사륜한 카카시를 골랐기 때문에 양눈 사륜을 골랐기 때문에 오일을 한번 좀 많이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이가 좀 한번 쓰다보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가이 쪽으로 가는데요. 가이 쪽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죠. 평타가 세기 때문에 지금 베를님이 들어가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쿠라도 가이 못지않게 정말 깡패기 때문에 평타 상당히 센 캐릭터예요. 자, 베를님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앤님이 바꿔치기 없을 때도 지금 잘 따라붙었거든요. 이럴 때 따라붙어. 그렇죠, 지금 끝났어 완벽하게. 자, 제가 말씀드렸죠, 긴장만 하지 않으면 된다 베를. 아, 그러나 앤님 위기 순간에 카운터를 정말 잘 쳐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인형술 쏴도 솔직히 카운터를 치는데 일반 캐릭터 카운터를 못 치겠습니까? 못 치네요.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베를. 자, 지금은 순보를 사용해주면서, 녹빛 성광을 사용해주면서, 자, 잡기 팔이 짧았죠. 아, 카카시 잡기가 나름 길어졌다고는 하지만 저거리서 잡기를 잡으려는 건 너무 양아치적이었죠. 거리가 너무나도 긴 부분이었어요. 자, 엔님이 먼저 바꿔주기 찹니다.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지금 양선수 모두 다. 자, 이거 5입니다 아, 막아내고요 베를. 자, 상대 인수를 못 막아냈어요. 자, 엔 입장에서는 자신이 체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극딜의 카드를 지금 꺼내드렸죠. 역시나 사쿠라 굉장히 강합니다. 자, 화도 좋고요. 막아냈네요 엔. 차라리 베르님은 지금은 가이를 꺼내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가 워낙에 지금 근접의 공격 캐릭터를 고르기 때문에 카카시는 좀 불리하죠. 아, 지금 그리고 이 와중에 베르님 지금 가드 클래시 아이템을 썼는데 불빛은 보였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이템만 하나 소비했고요. 오랜만에 해설했더니 좀, 네, 해설이 좀 빠르게 하려니까 입이 좀, 네, 꼬이네. 너무 쉬웠죠. 아, 원다운 먼저 당합니다. 이건 분명히 초반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렇게 당할 게 아니었어요 지금 베를님이. 엔님 지금 전혀 그렇게 잘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베를님이 너무 방어적이로나 아니면, 그렇죠, 공격을 망설여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가드만 하면 결국 집니다. 막아내다가 맞거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자신의 그런 두려움을 좀 깰 필요가 있고요. 이런 플레이 엔님 상당히 좋네요. 상대를 지금 카운터를 지금 걸어주면서 뭐 모션은 카운터 들어가는 척하면서 카운터가 캔슬이 되는 그런 모션이었나요? 아무튼 리더 체인지를 주면서 잡아주는 모션 좋았고요. 빠르게 지금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아, 저기서 8개 공장 맞는 거는 좀 까다롭죠. 자, 가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뚫어내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선수 모두 다 잊고 있는 게 있는데 각성이라는 카드를 잊으면 안 돼요. 사쿠라나 가이라든지 카카시도 각성하면 스사노어. 어떻게 보면 베를님은 지금 각성 가는 게 맞아요. 불리해 진다면 각성 가기 전까지 체력을 많이 깎고 각성 가게 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자, 화둔도 지금 좋았고요. 불 지속도 들어가죠. 자, 좋습니다. 병타 때려주고요. 아, 그러나 히나타가 이끄는 좀 가이가 때립니다. 자, 이거를 카카시가 이어받고요. 베를 좋아요. 왔어요. 완전히 왔어요. 자, 병타 이어주고요. 자, 가이로. 아, 지금 히나타가 계속 마음의 문을 여네요 가이에게. 잡기 좋아요. 자, 역전을 했습니다 베를.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자, 8개 공작 때문에 바꿔치기 하나 썼어요. 저런 건 아쉽습니다.
결국 가면 바꿔치 싸움에서 지거든요. 벨을 한 개 차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돼 지금은. 아 각성이에요. 글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카카시 쪽으로 각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가이 근접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 지금 바꿔치기 없어서 오히려 사쿠라한테 요리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가드를 깨낸다면 얘기해 달라요. 아 지금 카운터가 지금 맨님 들어가지 않았고요. 베를님한테 정말 다행이에요. 자 밤가 이거 한번 연속 두 번 써야 됩니다. 아 그러나 어 맨님이 바꿔치기 없어요. 이거 베를이 뚫어낼 수 있습니다. 뚫어내요. 이거 중물이 가능합니다. 아 여기서 각성이 끝나고 아침 드라마. 아 가드 클래시. 그러나 이걸 베를이 엔님 마지막 바꿔치기. 아 못치는 모션이죠. 아 마지막 막타에 카카시가 올라갔을 때 마지막 화든 쏠 때 그때 바꿔치기 찼어요 엔님이. 그러나 저 모션 카카시 모션의 마지막 모션은 바꿔치기가 있어도 바꿔치기 못쓰는 절대 모션이죠. 아 이걸로써 나루토 작가는 카카시를 좋아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기성을 달아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대1 동점 만들어주네요. 아 그러네 예선전으로 돼있네. 수정했고요. 아 이렇게 해서 1대1 동점이 됐고요. 여러 캐릭터 중에 마지막 모션이나 뭐 중간 모션이 바꿔치기가 안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맞는 자가 오히려 그걸 더 잘 알아내요 사실은. 왜냐면 아, 저 모션까지 가면 내가 바꿔치기 못쓴다, 먼저 쓰던지 피하던지 해야겠다, 뭐 리더 체인지 해야겠다,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이렇게 되죠. 아 그리고 많은 유저분들이 이제 클랜이 생겨가지고 뭐 카톡 뭐 얘기라든지 뭐 잡담이라든지 침묵질하는데 제가 그런거 가장 싫어합니다. 유저들은 특히나 채팅창에서 침묵질 이런 것들은 칼강태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4년 전부터 정말 싫어했던 거예요. 꼭꼭 좀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신들의 그런 방송과 자신들의 카페로 만들어주지 마세요. 조마문 TV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해 주시면 파이널 라운드 매치 포인트 세 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죠. 요런 거는 따끔하게 오늘 내야 돼요. 어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좀 돌려 말하면 잘 이해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싫어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방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대1 가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경기로 갑니다. 자 세 번째 경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픽이 나와서 재경기를 가는 거예요. 유튜브에는 편집될 수 있어요. 둘 다 미나토가 나왔는데요. 메릴님은 미나토에 지금 네 윤회한 오비토 그리고 앤님은 미나토에 이타치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나토의 겉에 옷의 불꽃이 좀 진한 색깔이 앤님이고요. 연한 색깔이 베를이에요. 조금 구별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보이는 편이에요. 처음부터 오비를? 이야 이게 들어가나요 지금? 상당히 지금 공격적인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거 들어갈 거라는 본인이 기대를 많이 안 했을 텐데. 글쎄요. 그러나 앤님 이거 따라갈 수 있어요. 앤님 침착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바꿔치기 관리 잘해줘요. 지금 일부러 가드를 하는 이유는 뭐냐? 상대에게 바꿔치기만 안 내주면 내가 결국 유리하다. 이런 생각 좋아요. 이게 바로 경험의 의미거든요.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역전 가죠 이제 앤님. 자 이런 게 바로 경험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침착함 좋아요 아주. 상대가 그만큼 들어오는 순간 그만큼 바꿔치기를 썼기 때문에 잘 봤어요 아주. 베를님은 그쵸 지금은 양선수 모두 다 긴장은 안하고 있어. 참 좋네요.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움직임이 가장 시원하죠 세번째 경기가 지금 양선수 모두 다. 자 지금은 각성을 못갔어요 베를님이. 자 티모이를 맞을 수도 있어요. 베를님은 조심해야 되겠고요. 아 나선한 좋습니다. 야 이 와중에 베를 나선한 걸 시원하게 넣어주면서 자 이거 각성. 아 지금 허를 찔렸어요 앤님이. 자 아 그러나
그러나 글쎄요, 베를님한테 꼭 좋다 볼 순 없어요. 카운터 정말 잘 쳤고요. 저 검이 길기 때문에 카운터 치기도 쉽겠네 생각해보면. 자, 비례신으로 바꿨습니다 베를. 자, 비례신 2단계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공중으로 앤님 바꿔치기 없어요. 앤님 바꿔치기 없어요. 뚫렸습니다. 자 병타. 아, 여기서 아, 미나토와 바꿔치기 오비터. 아, 좋았어요 이런 전략. 리더 체인지 타이밍 좋았고요 베를. 그러나 크게 앞서나가진 않았다는 거. 앤님은 뭐 5위를 맞고도 역전했기 때문에 이 정도 체력 차이는 금방 따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와, 지금 나선화는 나선화로 받아치려고. 이런 플레이는 조금, 네, 안 하는 게 나아요 앤님. 자, 지금 앤님이 계속해서 나선화를 노리는데 베를린 당하지 않고 있죠. 왜냐면 지금 앤이 왜 나선화를 노리냐, 상대가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나 바꿔치기 많을 때는 나선안에 원래 지금 죽었어야 되는데 베를님이 지금 거의 체력이 얼마 없었는데 살았어요. 바꿔치기 많을 때는 나선안 한번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나선안은 들어가면 중간에 바꿔치기 안 되기 때문에 평타로 때리다가 또 자신이 또 바꿔치기 많이 당하고요. 그러니까 저 바꿔치기를 상대가 못 쓰게끔 죽이는 방법은 이제 나선안 쪽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앤님이. 그래도 효율적이다라고. 한 번만 들어가면 이득이다. 자, 공중전 좋고요. 지상에서 자, 잡기예요 지금 이거. 오비도 잡기 기네요. 자,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끝까지 정말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누가 이길 거라는 생각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나선한 좋아요 지금 타이밍. 앤님 지금 나선한 타이밍을 몇 번 더 노릴 수가 있어요. 베를님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근데 둘 다 지금 나선한을 노림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잡기를 피해주고요. 다시 한번 잡기 나선한. 와, 지금 잡기를 피하고 잡기를 썼는데 그걸 피해서 나선한 넣은 거죠. 자, 각성 갑니다 베를. 그러나 나선한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나선한 잡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아, 여기선 5위에요 나선한으로. 아, 이건 정말 충격이 가겠는데요. 와, 나선안으로 역전해서 나선안으로 끝내는 경기. 아, 이런 허를 찌르는 경기 정말 사실 리그 용이긴 한데, 와,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정말 정말 나선안을 잘 쓰네 앤님이. 아, 나선안은 정말 잘 쓰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타이밍 어떻게 보면 베를님이 더 좋았던 경기.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5위를 넣어주면서 세 번째 경기는 베를님 살아있네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앤님이 어찌저찌 역전을 하더니만 팽팽한 순간에서 완전히 그 긴장감을 나선안으로 그냥 완전 격파를 해버렸어요 지금. 아, 정말 나선안 데미지 정말 좋죠. 앤님이 뭐 이런 부분을 잘 경험으로써 한번 내공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적이 천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승률이 높지 않은 선수. 아, 그러나 이런 노하우가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도 베를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베를님 세 번째 경기를, 몸이 풀린 경기를 보여줬는데 다음에는 좀 세 번째 경기 같은 경기를 처음부터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0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2부 리그 8강 첫 번째 4강 지주자는 앤님이 되네요. 자, 다음 경기는 키올린과 PS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다음 8강전 매치는 키올린과 PS님의 경기가 됐습니다. 아, 이 두 분의 경기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방금 앤님이 정말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PS님 한번 전적 한번 봅니다. PS님 한번 전적 한번 키올린과 PS님 전적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 PS님 492전에 270승, 역시나 54% 플레이매치 1300전. 플레이매치가 더 늘었어 이 선수. 아, 정말 많은 게임을 합니다. 조금 걱정도 게임 중독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유저 다 합쳐서도 전적 가장 많은 선수예요. 아, 키올님은 83전에 61승 73% 딱 랭크매치에 맛만 보는 그런 유저예요. 플레이매치는 458전의 승리를 갖고 있고요. 패배는 정확히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키올님 상당히 경험이 많은 유저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앤님이 진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유저였다면, 그냥 PS님은 진짜 그냥
진짜 정말 그냥 무한형이에요. 그냥 노력의 무한, 거의 뭐 무한도전 같은 선수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 선수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게임을 많이 하는 유저여서 뭐 게임 중독자라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 정도로 뭐 내공은 정말 말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내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력을 센스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키올린. 자, 키올린과 PS님의 경기 첫 번째 경기가 돌아와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나 근데 PS님이 롱린이라고 보긴 좀 애매해요. 왜냐면 롱린은 그냥 수련만 했지만 PS님은 결실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오늘 결승 가게 되면요 1부 리그로 등극합니다. 언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당황하실 수 있어요. 이 선수가 그 정도로 진짜 노력형입니다. 벌써 결승이 2회나 되는 유저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뭐 진짜 임팩트 있는 경기 없어요. 그냥 힘겹게 정말 올라갑니다. 언제나 거북이 모드로 정말 올라가는 유저이기 때문에 어느덧 PS님이 벌써 1부 리그를 보고 있다. 가장 2부 리그에서 가장 결승 많이 진출했는 유저예요 지금.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페인과 코난을 들었네요. PS님은 키올린 미나토의 카제카기를 들었고요. 아, 일단은 싸대기를 잘 때리고 있어요 PS님. 아, 그렇죠. 카제카기 인술 맺을 때 싸대기 때려주고요. 저러면 정말 빡칩니다. 왜냐면 차크라는 날거든요. 때리진 못하는데. 자, 아우, 지금 키올린 정말 잘 피했어요. 아, 역시 키올 센스 있는 플레이 방금 맞습니까? 카운 뒤에 나선한도 있어요 지금. 아, 발동 안 됐네요. 자, 약간 내기 걸리긴 했는데요. 자, 좋아요. PS 걷어내고요. 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맵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 뒤로 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절대 그런 거 찌질하게 보지 않아요 저는. 자, 카운터 맞고요. 자, 지금 공중에서 때리는 바람에 나선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나토는 지상 서포트이기 때문에.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PS 드디어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거는 키올림 들어갈 거예요. 이건 일부러 유혹하네요. 지금 PS는 유혹하네요. 자, 들어갑니다. 키올 그러나 막혔고요. 가드클래시 그러나 그걸 오히려 반격하는 PS. 바꿔치기 없는듯 불구하고 상대에게 페인으로 신라청중 데미지가 주는 동시에 카운터를 치면서 경기 잘하네요 PS. 자, 그러면서 지금 바꿔치기 다 채웠고요. 다시 한번 신라천정으로. 와, 이 선수 진짜 무서운 선수인데요. 게임 정말 잘합니다. 자, 기올님 지금 재력이 없어요. 바꿔치기도 없고요. 와, 카운터도 그냥 민나갔어 지금은. 아, 이건 그냥 망했어요. 기올님 완전 당했습니다 지금. 글쎄요, 지금 무너지는 그림으로 갈 것 같은데요. 아, 이제 더 이상 이제 무한도전 따윈 없다. 자신의 이제 노하우가 최종 진화형으로 간다. 노력형 압박킹을 보여주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잡기까지. 자, 여유있는 플레이 좋아요. 아, 키올님 이대로 무너질만한 유저가 아닙니다. 뭔가 해야되는데. 자, 일단은 자, 이거는 그렇죠. 카운터 좋고요. 자, 순정 써주면서 일단 PS님 너무 잘하는게 카제카게에게 안 만드라는거. 지금도 카제카게 날라갔지만 카제카게에게 뭔가 안 당합니다 지금. 자, 나무 뒤에 숨어서 키올님 지금 약간 간보는데요. 지금은 키올님 간보면 안돼. 지금 바꿔지 많기 때문에 자신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리드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처맞고 있고요 지금. 카운터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적인 센스는 분명히 키올님 높아요. 게임을 잘하니까. 근데 체력적으로 못 이긴다라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 기월 무너지는데요. 와, 이거 아, 이거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는 놈과 그냥 암기 과목을 잘하는 사람. 이해도는 분명히 기올림이 높은데 센스나 그런 부분은 그러나 그냥 다 외워버려 게임을. 완벽하게 그냥
그냥 게임을 너무 많이 해야지. 게임 중독자가 돼가지고 전정은 5할이나 모든 경기를 그냥 다 잡아주면서. 와 지금 이거 그냥 한 목숨도 내주지 않고 그냥 KO 승이에요. 경기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 경기 PS님이 경기 가지고 옵니다. 상당히 뭐 무난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베를린과 N님의 그 격차보다 훨씬 더 엄청났어요. 저는 키올린과 PS님 경기가 훨씬 더 치고박는 그런 치열한 경기가 될 거라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베를린과 N님이 훨씬 더 격차가 적었고, 야 이대로 간다면 키올님이 2대0까지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룰렛전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판 많은 채팅 부탁드리고요. 제가 뭐 말실수를 했나요? 뭔가 크다 했나요? 미안해. 너 뭐 말실수 했나? 내가 야한 얘기 한 거 아니지? 그런 얘기 했다 미안해. 자, PS님부터 먼저 돌립니다. 자, 10번. 아이고! 자, JTJT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제 라식 해가지고 눈이 뭐 라식해서 더 잘 보여요. 자, 10번째 가이롱님. 아 정말 그래요. 무한 노력 갑니다 BS님. 아 강남찌개니까지 별풍선 50개. 이건 뭐 도배네. 그냥 도배 그냥 벽지 그냥 도배샤. 감사드립니다. 별풍은 흐릅니다. 최고의 명언이다 아프리카에서. 자 PS님은 가이아 롱니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강남찌개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 다 권력 없는 매니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 자 디톨즈님 초콜릿 50개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완전한 흐름이네 지금. 그냥 완전 다 도배야 지금. 난리 났네 지금. 도배 천국이고요. 자 키올림 돌리겠습니다. 13번 나왔습니다. 쿠시나 미나토. 자 키올림은 쿠시나 미나토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오늘 미나토 정말 잘 나와요. 오늘의 최고의 미나토는 단언컨대 애님이었죠. 이거 굳이 가릴 필요는 없겠네 이거는. 자 방송은 2주간 쉬었기 때문에 별풍 터지면은 이제 거의 뭐 진짜 리액션 시원하게 해야 돼요. 2주 동안 거의 백수문이었습니다. 백수문.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 금수저 집안데, 그쵸? 흙수저 집안이에요. 자,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버터님 고맙습니다. 별풍선 100개. 시원하게 그냥 뭐. 야, 감사합니다. 해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근데 PS님 바꿔치기 없는데, 때리는 건 잘 때리고 있어요. 자 키올린 그만 맞아야 돼요. 가이한테 맞으면 정말 데미지 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돼요. 야 우리 PS님 지금 가드를 빨리 깨지는 아이템까지 먹었어요. 끝나긴 했지만 너무 짧아서 부적의 유효기간이. 자 글쎄요 이번 경기까지 키올린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하나 답답한 게 있다면 충분히 바꿔치기가 있는데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긴장을 느끼고 있는 것도 같고요. 의외로 키올님이 긴장을 좀 느끼네. 좋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지금 게임을 막 해야 돼, 지금은. 각성가 버리고, 각성간 다음에 미나토로 순간적으로 뭐 금빛성강 써주면서 이동을 하든지 해야 되겠고요. 정신없이 가야 돼, 지금은. 그러나 오히려 지금 PS에게 카운터 공격을 맞아버렸어요. 상대가 들어올 때.
나선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자, 타이밍 왔어. 타이밍 왔어. 타이밍 왔어. 타이밍 왔어.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각성이 끝나요. 와, 대단하네요. 지금 정말. 와, 각성 끝나기도 전에 킬각을 재는 PS. 와, 이 선수 확실히 잘합니다. 아, 이건 정말 확실히 잘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요. 자, 거침 없어요 지금. 나선은 피해 주고요. 야, 이번 경기도 지금 한 목숨으로 두 번째 목숨까지 원다운이어서 글쎄요, 완전 KO 승까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아, 기온이 막을 힘이 없어요 지금. 이거 완전히 뚫렸어요 이거는. 자, 공중 가주고요. 뒤로 오죠. 아, 지금은 지금 뭡니까, 공중 떠주면서 발차기 해주면서 금 때려주면서 뭡니까, 쿠시나 스킵해주는 그런 모습 좋아요. 자, 나선은 막아주고 한 번 더 나선은 들어가는 경기가 단 한 번이 나오지 않네요. 그러나 후라이팬은 못 막아내고 있습니다 PS님. 자, 각성. 아, 이거는 각성하면 굴욕이에요 사실. 저거는 그냥 뭐 재미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지금. 뭐 급해서 가는 각성도 아니지 PS님 각성 가는 거는. 자, 카운터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상대가 이 정도 체력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에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미나토 나서나 스킵해주고요. 가이의 다이나믹 엔트리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롱리를 계속해서 써주면서 상대가 압박을 넣어주고요. 야, 지금은 머리가 비슷해가지고 지금 키올림, 네, 헷갈려. 지금 본체를 못 때리고 있어요. 둘 다 비슷비슷해서 지금. 자, 아이템 다 쓰는데 무너집니다. 아, 이 정도 체력으로 가나요 PS 방금. 야, 다이나믹 엔트리 지금 킬각 재는 거 대박이에요 지금. 와, 지금 이거 글쎄요 진짜. 와, 수리건만 던져도, 와, 상 바꿔지. 아, 그러나 여기서 기올림이. 아, 정의 구현 한번 해냈어요. 아, 굴욕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패드를 놓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기올님. 그렇죠, 상대는 이 정도 체력으로 거의 뭐 목숨을 앗아갈 뻔. 네, 여기서 마무리 나가면서. 아, 오늘 니가 한번 내가 한번 접수하러 왔다. 오늘 여기서 결승 가고 나 내일 리그 나온다. 1부 리그 나온다. 아, BS님 2대0으로 기올림 꺾어주며 4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야, 하나 재밌는 생각도 드네요. 기올림은 단 한 번도 나선안을 못 넣었어요 BS님한테. 근데 나선안을 엄청나게 넣었단 말이죠 기올림. 그러나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은 자, 나선안을 허락하지 않는 자, 나선안을 기가 막히게 오늘 넣었던 자의 매치가 되겠습니다. 엔님과 PS님. 만약에 미나토를 엔님이 고른다면 요것도 굉장히 볼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8강전 매치는 레브신인가 메이저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도 키올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나루토 리그는 승자만 기억해서는 안된다, 모든 유저가 만들어주는 리그다 라는 생각 갖고, 오늘 키올님 2대0까지 당할 거라 생각 못했지만, 오늘 PS님이 우승한다면, 만약에 나 오늘 우승자한테 졌다 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겠죠. 오늘 키오님은 아쉬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너무 PS님 잘해서 졌어요. 자, 다음 경기 레브신과 메이저님의 경기로 가겠습니다.